자, 아이어 프로테스 캠페인 아홉 번째 희망. 프로테스 어디 프론테스 세븐 다수의 야생적을 테라 프로토스 감지. 목소리가 걸쭉해서 괜찮다. 자, 이번에는 목표가 5분 동안 기다리기라 엔드리스 생존인데 다행스럽기도 아직까지는 뭔가 특별히 병력이 전혀 보이진 않네요. 출격 준비 완료. 자, 우주모함이 지금 현재 기계를 치료하는 기능이 있죠.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나는 카락스랑 똑같은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좀 설명이 편해질 텐데, 이유가 있다면 카락스가 유일하게 우주모함에서 기술을 인정을 가지고 있고 기계 프로토스로 싸운다는 점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 프로토스로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그 조합대로 가시는 게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기 이 얕은 물에는 아군이든 적군이든 상관없이 이소 감소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곤란하다. 어디 지상군이 되도록 쓰지 말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재자를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같이 써야지, 그래야 좀 더 편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새벽이 다가오니 방법은 하나뿐. 방법은 하나. 순간 이동 성공. 순간 이동 성공.
Rush. Not a rush. 자, 보너스 목표가 있죠. 테란 파괴가 있긴 한데. 나의 동족을 섬기. 자, 저렇게 오고 있다고 말해주네요. 그러니까 노래가 어째 상당히 뭐라고 할까 음성이 좀 나는데 음성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BGM이랑은 뭔가 상당히 다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제작자님께서 이 기존의 음성의 높낮이에 아마 살짝 조절하신 다른 걸로 다르게 조절하신 것 같네요.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출격 준비 완료. 도지 물리입니다. 가돌. 이것도 해두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순간 이동 성공. 다행스럽게도 뭐라고 할까? 병력은 좀 더 모아지고 하면야 아마 이제 그 더한 수도 만들 모아랄 것 같아. 그렇게 될 것이다.
연쾌시. 5시 어디 4시 방향부터 공격할까요? 아 어디 4시부터 공격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긴 할 텐데 잘 일단 얘기해 보고. 참고로 어차피 지금 저 엔트릭스는 병력이 거의 무한정으로 나온다는 것 덕분에 우리는 마음 놓고 저 테란 녀석을 없앴습니다. 승리가 기다린다. 출격 준비 완료. 출격 준비 완료. 도라스 벡터 설정 다롱 공간 좌표 수신 완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힘을 빌려주마. 신마의 뜻대로. 존재가 느껴지. 차원장 안정화 완료. 자 중재자는 하나 더 있는 게 낫겠죠. 오라 그렇게 하늘에서 전개시
저기 자원이 있기는 하지만 아마 굳이 먹을 이유는 없을 거예요. 어 일단 그래도 난 병력 여기다 둘긴 하자. 탐사정 공격 받고 있습니다. 어이 탐사정이 죽었다. 업그레이드 완료. 시간 지표는 안정적이다. 승리가 기다립니다. 출격 준비 완료. 출격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제타 컨트롤. 이제 더 이상 테라 안에 공습은 없을 겁니다.
압도적인 숫자를 맛보아라. 상처를 안 입은 건가? 끝내주군. 이번에는 응? 내가? 또 다른 세력인가요? 혹시 이게 내라짐이 들인가요?